뭐 이게 뇌에 대한 모든 걸 설명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뇌가 과연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됐느냐 하는 거를 진화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럼 뇌와 몸의 관계는 뭐냐? 그 올챙이의 뇌는 그렇다 치고 나 자신의 뇌를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 보이는데 그리고 도저히 내 마음을 나도 잘 이해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런 건 도대체 뭐냐? 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 담배는 이거 끊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못 끊는다. 뭐 이런 거 도대체 이건 누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야? 나는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뇌와 몸의 관계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문제. 마스터냐 슬레이브냐 이 문제. 요거는 역시 진화적인 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뇌와 아까 그 시작할 때 보셨듯이 뇌의 부분이 있죠. 뭐 대뇌 피질이 있고 그 신피질이라고 그리고 변연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뇌관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척추 중에서 제일 간단한 뇌가 그 fish, 그 물고기 뇌입니다. 그건 거의 조그만 막대기처럼 아주 간단한. 그 위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대뇌도 없고 변연계도 없으니까. 그게 조금 자라면 개구리가 됩니다.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에서도 뭐 제일 큰 게 예를 들면 냄새 맡는 부분 이런 거는 큰데, 기본적으로 그 대뇌 이런 건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파충류입니다. 파충류와 개구리의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그, 이제, 크기도 다르지만 뇌의 구조도 다릅니다. 파충류에서 비로소 그, 피질이, 그 콜텍스라고 하죠. 대뇌 피질이 조금 생기고, 그 다음에 아주 그렇게 중요한 그 감정을 좌우하는 편도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뱀이 깨구리를 먹는 거를 그런다고 그게 정상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뱀과 깨구리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뇌의 구조상. 그래서 편도가 생겨서 뭐 감정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개구리는 감정이 없느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그 감정열, 우리가 화나면 열받았다 하는 것처럼 emotional fever라는 게 있습니다. emotional fever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파충류 이상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으면은 심장이 막 심장 박동이 커지고 체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emotional fever라고 하는데 깨구리 이하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emotion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산보하다가 시골길에서 산보하다가 이렇게 걷다가 뱀이 있어요. 뱀이 또아리를 들고 쫙 이렇게 늘어보고 있는 걸 딱 봤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뒤로 물러나죠. 이때 보고 오 뱀이다 물러나는 거. 이전에 맨 처음 뱀을 봤을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논리적인 거와는 상관없이 이미 뇌의 회로에 에모션 쪽으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보 처리가 돼가지고 심장 박동 증가시키고 온도 올라가고 이러한 몸의 생리적인 현상이 나와요. 에모션은 우리말로 하면은 감정이죠. 이거는
기분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feeling은 기분이죠. 감정과 기분. 기분은 내가 겁난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emotion은 그거가 없어도 나오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그거는 몸의 생리적인 현상이 갑자기 격앙되는 겁니다.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에 필수적인 거죠. 이렇게 보고서 아 이거는 뱀이지. 그리고 이 뱀은 독이 있는 뱀이고 나를 물면 내가 죽지. 이런 계산을 하기 이전에 벌써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에모션에 대한 것들이 엄청 감정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보통은 직관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그러죠. 그렇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스터와 슬레이브 관계는 뭘까? 이렇게 뇌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물고기 뇌에서 사람의 뇌까지 올라가면서 엄청 커졌습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컨트롤하는 방법은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때에 과연 무엇이 전체적인 한 덩어리를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가? 쾌락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쾌락중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쾌락중추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연구한 건데 예를 들면 쥐의 뇌의 어느 부분이 자극을 하면은 쥐는 자꾸만 그 자극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자극이 쥐는 좋은 거죠. 거기다가 그 부분에다가 전극을 꽂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단추를 누르면 자극을 주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쥐는 밥 먹는 거 다 잊어버리고 계속 그것만 누릅니다. 그러니까 불란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도 그런 거 사람에서 그런 걸 한 거죠. 이것이 주는 드라이빙 포스가 엄청 큰 거죠. 개체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발달하면서 이 시스템 움직이려고 할 때의 그 드라이빙 포스 바로 이거를 이제 보상이라고 하죠. 리워드 회로라고 보상 회로라고 하죠. 여기에 자극을 통해서 그쪽을 원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좀 옆에서 물러나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수많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 우선 생리적인 배고픈 거 먹어야 되고 목마른 거 물 먹는 거 이런 피지올로지컬한 아주 기본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유명한 뭐 심리학자가 옛날에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그 다음에는 우리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안전 필요성. 그 다음에 어딘가에 소속해 있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런 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 또 점점 높아지는 건지 모르지만 자존심,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기 직업에 대한 뭐 셀프 에스티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더 바라기로는 자기의 실현, 자아실현이라고 하나요? 뭐 그 이상도 뭐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종교적인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 중에서 이걸 피라미드라고 세워놓고 생각해 볼 때 이런 과정 중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니드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기분이 좋죠. 아주 만족스럽죠. 보람을 느끼죠. 그때 바로 여러분의 뇌에 쾌락중추는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술 먹을까요? 음식 열심히 먹으려고 할까요? 어떤 때는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음식. 그리고 그게 없으면 인류가 번식을 했을까요? 그 쾌락중추가 제거되어 버렸다. 그거는 그거로 끝입니다. 그 동물들이 메이팅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죠.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뇌에 드라이빙 포스로 작용하는 쾌락 중추, 이것의 파워가 생겼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컨트롤을 벗어나는 거죠. 나는 더 원한다. 드러그 에딕션이 되는 거죠.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걸 다 컨트롤을 하죠. 뇌의 시스템 속에서 컨트롤이 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편충에서부터 그 뇌라고 부를 만한 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쭉 올라오면서 중추에서 그 쾌락 중추까지도 생겼는데, 이제 보니까 이젠 이 쾌락 중추의 컨트롤이 뇌의 나머지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은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주인이 돼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 이게 파트 2가 이겁니다. 주제가 그거였어요. 파트 3는 동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유전자 돌연변이를 만들어 가지고 생쥐에서 실험을 해보는 건데,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 되니까 쥐가 공격성이 엄청 증가한 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쥐는 학습을 못하는 쥐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동물 실험을 하면서 하는 것의 장점은 사람에서 할 수 없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생쥐를 가지고 유전자를 돌연변이 시키면은 예를 들면 공격성이 증가한다든가, 그럼 이 유전자가 공격성과 관계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호기심,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쥐는 어떤 유전자를 없애버리면은 호기심이 더 증가하는 생쥐도 생깁니다. 그건 어떻게 재냐? 생쥐 통에다가 어떤 물건을 하나 넣어주면 생쥐는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 처음부터 있던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건을 넣어주면 생긴 건 똑같은데 옛날 거 보던 거 놔두고 새로운 것에 가서 자꾸만 들여다보고 냄새 맡고 그럽니다.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예. 그것도 유전자 조작을 해서 돌연변이가 되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유전자는 호기심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심은 생존에 아주 필수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생쥐 터널을 가운데 놓고 생쥐가 그 터널로 갈 수가 있어요. 가면은 반대편에는 큰 쥐, rat이죠. 마우스와 rat. rat은 큰 거죠. 그 마우스는 이제 rat 보면 좀 무서워하죠. 근데 그러면 얘 터널을 통해서 갑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생쥐는 가다가 저 앞에 큰 동물이 있으면 겁이 나서 뒤로 가요. 그런데 이 겁이 없어진 돌연변이 생쥐는 그냥 끝까지 갑니다. 이 공포심이 없는 생쥐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랫 등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고양이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적절한 공포심은 아주 생존에 필수적인 거죠. 사람들 중에 그게 없어진 사람은 대개는 감옥에 가서 살고 있죠.
아, 그리고 요새 PTSD가 아주 또 외상후 증후군이라는 거 있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 뭐 큰 사고 난 다음에 뭐 이런 거죠. 미국으로 치면 9.11 난 다음에 PTSD 환자가 그냥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뭐 그런 거. 이런 거를 쥐에서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쥐에도 예를 들면 공포 학습을 시켜서 그 보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통에다가 그 바닥에 전기 충격을 줄 수 있게 하고 그 위에 삑 소리가 나게 합니다. 저기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삑 소리가 나게 하다가 삑 소리가 나다가 마지막에 전기 충격을 확 주면 아주 전기 충격을 이제 싫어하죠. 깜짝 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날 이 쥐를 다른 곳에 집어넣고 삑 소리를 주면 쥐는 두려워합니다. 쥐가 두려워하면 겁을 먹으면 어떻게 된가 하면 얼어붙어요. 겁먹어서 얼어붙는다는 말 그대로 프리징을 하죠. 근데 이걸 자꾸 반복하면 처음에는 얼어붙었다가 점점 안 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공포가 없어지는 거죠. 속어라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PTSD 환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거기서 꽝 터지는 데서 혼나서 나중에 일반 생활에 돌아와서도 옆에서 뭐 쿵 소리만 나면 그냥 그 공포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냥 아이고 깜짝이야 라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나오는 아까 그 에모션이라는 거 말했듯이 몸에 생리적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땀나고 숨 헐떡거리고 그냥 가슴 답답하고 뭐 이런 거죠. 생활을 못하죠. 네. 생쥐도 그런 생쥐가 있습니다. 돌연변이 생쥐가. 그런데 그걸 반대의 생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시켰더니 공포 소거가 안 되는 거예요. PTSD 환자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낫게 하느냐 하는 연구들을 해서 무슨 전기 자극이나 등등 그런 연구를 하고 있죠. 아, 끝으로 공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게 그 옛날에 그 저거 중에 그 드라마 중에 MBC의 다모라는 게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종사관하고 그 사이가 좋았죠. 그때 이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한 게 그 당시에 대단한 유행을 일으킨 그 대사였습니다. 근데 이 종사관이 진짜 정말 아팠나? 라고 질문을 한다면 좀 야비하겠지만, 그런데 이건 뇌 연구를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다는 게 여기 자녀를 가졌던 분들, 애가 물 엎드러져서 무릎이 물 다쳐서 피가 난다. 엄마 진짜 아픕니다. 엄마의 무릎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엄마의 마음에는 똑같이 아픈 거예요. 통증 이런 거죠. 그것이 공감 고통인데, 그런 거를 사람에서도 MRI로 연구를 하고 이걸 우리가 쥐에서 연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쥐장에 칸막이가 있고 반대편 쪽에 있는 쥐가 있고 양쪽에 쥐가 하나씩 있는데, 한쪽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다른 쪽은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쥐에다가 전기 충격을 주면 깜짝 놀라고 그러죠. 그럼 얘 보는 애도 깜짝 놀라요. 그건 뭐 옆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놀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얘들 그 다음에 다음날 이 다른 동료가 고통을 받는 걸 봤던 그 장에 다시 넣어주면 동료는 없이 얘는 어제의 기억이 나가지고 공포를 느낍니다. 아까 공포는 겁에 질려서 얼어붙는다 그랬죠.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얘의 마음에도 그 상대방이 경험했던 상황에 대한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건 뭐 다른 쥐가 고통받는 거 보고 겁나서 그런 거 아닐까? 정말 그 다른 쥐의 마음을 이해했을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상대방 고통받는 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같은 배의 형제다.
그러면 훨씬 더 얘가 고통을 더 받아요. 그리고 그 메이팅 그 짝이다, 케이지 메이트다 하면 또 고통을 더 받아요. 다른 암놈이 가서 하는 것보다. 아, 그래서 이게 공감 고통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물론 뭐 여기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지만 그 하루 이틀 잔 걸로는 안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만 그게 생겨요. 본드가. 그러니까 조강지처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 좀 애석하지만 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